일단 닉네임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 다른 탑 게임에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. 그 완전 월클 정도시던데. 그것도 있고, 또 제가 처음에 닉네임이 그 거기서 레베카로 바꿨었는데, 일단 닉네임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, 레베카라는 이름이 뮤지컬을 보고 지었는데, 그 이름이 약간 힘이 없다?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, 그러니까 일단 그좀 가족들이나 저나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뭐 백화로 바꾸게 된것 같고. 아, 일단 경기는 이겨서 기분은 좋긴 한데, 오늘 저번부터 경기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유독 최근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 플레이가 잘안 나와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후반에 잘한다는 거는 후반에 잘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 팀이 초반에 못해도 이제 후반 가면은 되게 승리 확률이 높다는 건데, 이제 그거를 토대로 저희는 초반에 이제 라인전이나 뭐 초반에 운영 방식 그런 것들 고쳐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저는 초반도 강하고 후반도 강해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저희도 승점이나 뭐 매번 풀세트 가는 걸 인지하고 있긴 한데, 아무래도 저희 팀에 신인이 많다 보니까 막 좋은 건 아닌데 경험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바오 선수랑 저랑 아카데미 시리즈라고 이제 2군 리그 그런 곳에 이제 대회를 뛰고 있었는데, 이제 또 1군을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되게 많이 배울 게 많아서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 스스로도 일단 좀만 배우면은 잘해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되게 2군에 있을 때랑 1군에 있을 때의 그 운영 방식? 그런 차이가 너무 심해서, 되게 힘들었는데, 또 1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2군 리그랑 1군 리그랑 그 게임 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게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, 이제 2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, 지금은 모르겠는데, 저가 할 때까지만 해도, 운영? 그런 부분은 완전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고, 이제, 뭐, 라인전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냐, 아니면 뭐, 라인 관리나 그런 것들은, 지금에 비하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1군으로 오면서, 좀, 완전, 2군에 있을 때는 큰 틀만 봤다면, 1군에서는 이제, 완전 세세한 부분? 라인전 때 뭐, 예를 들어, 바텀으로 치면은, 이 부시를 먹고 있어야, 그 라인전 주도권을 가지고 갈수 있다, 막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컨트롤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1군의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. 일단 처음에는 솔직히 일단 저가 많이 부족해가지고, 또 신인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순위로 3등까지 이렇게 갈수 있을 줄은 일단 상상을 못했고, 또 하다 보니까, 이제 연습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저 스스로도 느는 게좀 보였고, 팀원들도 개개인 뭐 피지컬이나 기량 그런 것들도 점점 늘어가는 게 보여서, 특히 좀만 더 잘하면은 좀 상위권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. 그리고 지금 팀합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제 생각엔 70%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.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타 같은 거나 그 조합 같은 컨셉 이해도를 되게 개개인 한명한 명만 따져봐도 그걸 잘 이해하고 게임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70점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. 일단 제가 이번 시즌에 대비해가지고 경기장을 한 번도 가보진 못했는데, 일단 숙소에서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연습 과정 스크림 할때 했던 자리이고, 또뭐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아마
경기장 가서 하는 것보다는 긴장이 덜될것 같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, 저는 코로나를 생각해서라도 아마 숙소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닉네임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 다른 타 게임에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 완전 월클 정도시던데 그것도 있고, 또 제가 처음에 닉네임이 그 거기서 레베카로 바꿨었는데, 일단 닉네임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레베카라는 이름이 뮤지컬을 보고 지었는데, 그 이름이 약간 힘이 없다?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, 그러니까 일단 그좀 가족들이나 저나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뭐 백화로 바꾸게 된것 같고, 그 제가 캐리어 선수 매일 뭐 어디 말하고 다니긴 하는데, 제가 롤모델이자 존경하는 선수가 캐리어라고 항상 말하거든요. 왜냐하면 일단 그 캐리어 선수가 작년에 DRX에 있었을 때, 이제 저가 좀 뒤에서 보면서 그형 스타일이나 피지컬 같은 거나 뭐 잡기술 그런 것들 많이 보고 배웠는데, 일단 그 민석이 형 플레이 스타일이랑 제 플레이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한 거 같거든요. 막, 서폿인데 약간 피지컬이 뛰어나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제 플레이 스타일이랑 되게 잘 맞고, 또 작년에 있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착하고 성격 좋고 되게 잘해주는 형이라서 또 내적으로도 좋기도 하고, 아, 외적으로도 좋기도 하고, 게임 내적으로는 배울 게 많은 형이라서 제가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연도 목표요? 일단 지금 성적으로 봐서는 일단 제가 실력 좀 많이 더 올려가지고 이번 스프링 때는 못해도 3등 안에는 들고 싶고, 뭐 당연히 최종 목표는 우승이고, 서머부터는 이제 진짜 저희 팀이 완전 잘해지고, 또 저도 기량을 많이 끌어올려서 그냥 우승만 바라보고 싶어요, 솔직히. 일단 어느 때나 이제 2021년 DRX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저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실 팬분들께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